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08%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0.18% 소폭 상승했죠. 그쳤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오늘 이제 시장이, 장 초반에 이제 갭이 상당히 높게 떴어요. 그 갭이 높게 뜨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반납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음봉으로 캔들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또 다시 한번더 142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20원 이상이 또 오르면서 시장에 악재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율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저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소신 발언을 하면,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어떤 기자분이 환율 1700원까지 갈수 있다, 뭐 그런 뉴스를 티어나게 적어놨더라고요. 보고 참좀 놀랐습니다. 와, 얼마 전까지 1200원대까지 가더라도 엄청 위험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냥 1700원까지 뭐갈수 있다,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1700원대까지 이제 달성이 되면, 우리가 1998년도죠. 그때 이제 IMF 때 이후로 1700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보이는 건데, 야,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450원이 넘으면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 봅니다. 1450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450원이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 1500원까지, 이제 1600원까지 쉽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속도가 붙었다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환율 움직임만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본 다음에 일부 투기 세력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됐어요. 지금 투기 세력이 일부 붙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구두로만 지금 현재 제어를 해서는 이게 제어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10월달, 11월달 골든타임입니다. 10월달, 11월달, 지금 어떻게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환율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이 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경제지 기자가 얘기하는 걸 보고, 뒷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80달러를 기록했는데, 뭐, 지금 미국 대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개인이 2,232억 원 매도, 외국인이 2,196억 원 매수, 기관이 22억 원 매도로 보였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2,460억 원 매수, 매도, 자, 외국인이 1,369억 원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이 1,075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 내가 잡은 첫 번째는 이제 허리케인 이언. 허리케인 이언이 지금 플로리다만 강타했습니다. 미국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IRA에 대한 관련된 발언들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주곤 했어요. 그거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세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어둠의 수혜주만 간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 어둠의 수혜주 특집편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 신용정보가 9,000원대였는데, 씁쓸하게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갔죠. 저런 종목군들이 움직일수록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요. 좀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고,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허리케인 이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언 올라오는 걸 보시면, 자, 지금 현재 뭐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태풍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쪽에 들어온 이 태풍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저 부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저기는 집도 날아가잖아요. 집도 날아가고, 뭐 자동차도 막 날아가고 그런 정도니까 더 파워가 세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유가가 들썩들썩거릴 때가 있고, 그리고 소비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플로리다만 자체가, 지금 소비 자체가 이루어지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그래서 증시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 악영향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어플, 뭐, 윈디라는 어플로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플로리다에 들어왔고, 주에. 지금 거쳐서 움직이는 과정들인데,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7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0달러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또 감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에너지에 대한 전량 무기화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한을 했고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가 다시 한 번 더 IRA에 대한 언급과 북핵에 대한 대화 얘기를 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은 좀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군들이 자동차 업종이 좀 일부 포함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려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돌려낸다면 또다시 우리도 뭔가를 줘야지만 돌려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이 넘어가지 않았나, 벌써 이미 기차는 떠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북핵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은 크게 뭐 부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부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향은 별로 제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고려 신용 정보, 그리고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지금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6월 21일이었어요. 6월 21일 날 금리 인상 시기에 어둠의 수혜주가 있다. 은행주나 보험주 말고 이것도 오른다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고려 신용 정보, SCI 평가 정보 뭐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참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채권 추심이라고 하면 그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받으러 다니는 것들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에 벌어지면 이제 또 신용정보 조회 관련된 기업들도 또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테마라는 것이 원스텝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테마가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올랐지만 제약바이오는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적인 차원도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고려신용정보의 시세평가정보 같은 기업들, 이 채권추심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당분간 또 빠지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 옆에 있던 곁다리에 있는 2단계, 3단계 있는 종목군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가 움직였고, 그 위에 다음에 뭐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도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점점 커지는 과정들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이 흐름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때 이제 봤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고려신용정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사 이외의 영업사원들 6개월 계약직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업계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기업 이미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1위 업체를 좀 선호를 한다는 것이 이쪽 방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시월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이 상당히 잘 된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좀 안 좋은 거죠.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신용정보 조회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특징적인 것들이, 경기가 일단 불황일수록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채권 추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SK텔레콤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용정보를 알아야지 마이데이터 사업이 맞춤형 정보 시대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정보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용정보 관련주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이미 많이 올랐죠. 그때 이건 두 가지를 선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DMB, 나이스 리드코프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달 하고 그리고 이제 8월달 매매했던 부분에서도 항상 주식을 이제 급등한 종목을 쫓아서 매매하기보다 항상 선점하는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 관점을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이 하락했던 것만 또다시 한 반등을 강하게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또다시 우리는 또 이런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또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대박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혜롭게 한번 해체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고요. 뭐 전방송 수익률 1위 오늘은 또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목요일 밤 8시 한국경제TV 시청하실 수 있고, 자, 내일장 추천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선 아이큐어.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 치매 패치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스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패치, 치매 패치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큐어도 지금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조금 과도한 하락이 나타났다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기대해 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정보 조회 관련된 기업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최근 들어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이런 보험주들인데 특히 이제 생명사들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보험 약관 대출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사, 흔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이제 확정이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공시이율을 한 달마다 이율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명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약관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 대표적인 기업으로 대신에 대기업이다 보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최근에는 조금 보수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전일 그리고 이제 전전일 이틀 전에는 추천주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왜 추천주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쁠 때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확률 높은 그리고 승률 높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종목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이상도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을 선점해 주는 것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틀 정도는 말씀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밤에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 한국경제TV 전 8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